씨가 드디어 춘향아 춘향이랑 근데 같이. 참 묘하네요. 저 춘향이한테 제가 질투심을 느끼면 제가 이상한 거죠. 이상한 거죠. 왜 자꾸 질투가 나네. 아 그래요? 축하 네. 축하드려요 박현빈 씨. 아 저도 집에서 밥 좀 먹고 싶어요. 네. 네. 아이고. 자 고생하셨고요.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팀을 결선 무대로 올려주셨을지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? 결과 보여주십시오. 자 오늘 다섯 팀을 다 만나봤고요. 많이 올라옵니다. 뽀뽀야 힘내 팀 축하드리고요. 자 그럼 오늘 2승에 도전하는 밥상의 기적 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어느 날 갑자기 닥쳐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교통사고 그리고 뒤이어 찾아온 피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 이 모든 상황을 노래로 이겨내는 서예준 씨를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오늘 2승에 도전하죠. 밥상의 기적팀. 지난주 방송이 나간 후에 실제로 밥상에 좀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면서요. 궁금하네요. 네. 많이들 또 알아봐 주시고 또 방송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누님들이 예. 네네. 아 제가 집밥이 먹고 싶다. 2년 동안 병원밥을 먹다 보니까 집밥 좀 먹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반찬들을 많이 싸오셨어요. 우엇국도 싸오시고 계란말이도 세우시고 또 뭐 시금치도 무쳐오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차려놓고 밥에다 이제 번호를 매겼어요. 아 밥하고 반찬들에? 네. 1번은 밥, 2번은 국, 3번은 뭐 김치 이렇게 해가지고요. 제가 5번 그러면 5번 아 훨씬 눈치도 안 보고 수월해졌겠네. 좋네요. 아 그래서 예. 영양 보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 잘 됐습니다. 아니 그나저나 저 몸은 좀 어떠세요?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는데. 아 네. 제가 물을 먹이다가 흘리적이 있어요. 물을? 물 먹. 그 충격에도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. 닿는 것 자체가 그렇죠. 네. 그래 그런 와중에도 이제 척추 저기를 심었어요. 뭐요? 뭐 전 장치를 하나. 네, 기계를 여기 척수 자극기를 몸에 이제 삽입을 해서 이제 전기 자극으로 이제 제가 그 통증을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40% 줄어든다. 좀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좀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는 건가 보죠? 오늘 뭐 나올 때도 그 장치를 하고 나오신 거죠? 이미 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 뺄 수는 없고요. 예. 이제 뭐 5년에서 6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. 아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자 뭐 누님이 이렇게 또 옆에서 돌봐주시고 하니까 아마 잘 저기 계속 좋아지시리라 믿고요. 그렇습니다. 네네. 자 그러면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1580일에 6번과 7번이 그렇습니다. 있는데요. 네 먼저 뽑는 거는 도전팀의 기회를 드릴게요. 1580일에 자, 7번입니다. 뽑으셨어요. 7번. 네 그러면 2승 도전팀이 먼저 1580일에 6번으로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윤승희의 재미처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재미처럼 반짝이는 날